네, 여러분, 오늘은 제5장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을 1장에서 이미 복지국가의 이론과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보면 다시 이제 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가 서로 상관이 있느냐, 상관성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강의 시간에 언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 짓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영향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 이데올로기는 사실 프랑스 철학자 드트라시가 18세기 때 그 저서 관념의 기원을 결정하는 과학이라는 그 책자에서 맨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데올로기, 이데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디어죠. 인식과 사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로직. 로직은 사실 과학적 논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합성어인데, 이게 이제 국가나 사회 집단에서 정의되는 하나의 어떤 사상, 주를 이루는 어떤 행동, 철학, 생활 가치, 방법 등을 이제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그런 사상과 의식 체계에 따라서 철학의 어떤 집합체, 사고방식 사상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형이 바로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의 규범과 가치, 이건 이제 반영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복지국가의 어떤 정책과 제도 운영에 관한 방향성,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는 나라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매우 독창적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별로 복지국가의 특성을 이제 연구하고 접근하는 데 매우 필요한 그런 학습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영향에 있어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각 나라별로 보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어떤 팩터를 갖고 있냐.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생활 수준의 어떤 보장입니다. 국민 소득 수준과 분포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전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또 올바르냐 아니냐,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 이런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죠. 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소득 수준이나 직업군이나 어떤 교육 분류 이런 쪽에서 신분 보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층별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요소가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이 요소가 제대로 해소가 되어 가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삶의 질에 대한 보장 문제입니다.
나라별로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형평성이, 공정성이 있냐, 이런 얘기죠. 평등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접근의 가치가 있고, 이러한 의식체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팩터다,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는데요. 네. 이 정치적 성향이 어떤 형태냐라고 했는 것이 이제 오미옥 박사가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이제 구성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를 해서 제가 각오하지 않았는데요. 이데올로기별로 정치적 성향을 갖다 분석해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진보 쪽과 보수 쪽, 그리고 중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 쪽은 이제 극좌 쪽에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있고, 네. 그리고 좌파의 성향이 조금 있는 쪽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것. 중도 쪽이 이제 페미니언 사회주의. 중도 노선이 중도 노선이죠. 제3의 길 같은 이런 것. 중도 우파 쪽으로 이제 소극적 집합주의가 있고요. 우파 쪽으로 반집합주의. 그리고 구구 쪽으로 완전히 이제 신우파 이런 것이 있고, 그 이외의 가치성을 띠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녹색주의, 성평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별로 보는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중요의 그 성향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에서 봤던 부분에서 가장 이제 우파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신우파죠. 신우파는 19세기 영국을 지배했던 중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자유시장의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정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 미국이 있죠. 영국에서 이제 영국민들이 건너와서 이제 아메리칸 대륙을 이제 점령을 했던 그런 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은 시장 경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우파는 각 계층을 고르게 잘 살게 한다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된다. 이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아주 매우 강합니다. 자본주의 쪽에서 더 매우 강한 그런 형태. 그래서 신우파 쪽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게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안정이 되고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이 바로 반집합주의입니다. 반집합주의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를 좀 방임하는,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 복지는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인, 시혜를 베푼다, 이런 그런 사고방식을 기재에 깔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최저 생계비만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는 오히려 국가가 공공성을 띈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개입할 게 아니라 개인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주의가 깔려 있고요. 이런 반집합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좌파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도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합주의에 대한, 집합주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는 반집합주의, 이 집합주의에서 반대하는 의미죠. 그래서 반집합주의는 집합주의 성향이 강한 복지국가가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독창성, 이 선택을 과다하게 제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잘 살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유와 독창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걸 오히려 제한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국가에 있어서 복지제공은 사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전체 구성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개인의 자유와 시장 자유주의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을 갖다 효율성 있게 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입장을 반집합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시죠. 세 번째 이제 우파 성향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사실 이란 신조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갖다 비판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어떤 기능과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 공공성이 많이 화두가 됐을 때 이때부터 대두가 됐던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실 등장하게 된 것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강한 정부 개입을 강조했던 케인즈주의죠. 케인즈주의의 경제정책. 그 이제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라고 봤을 때 큰 정부 실패 때문에 왔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적어도 공공성을 띈 케인즈주의, 즉 정부 개입의 일부 수요 공급에 대해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영국의 수상 대처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건이었죠. 이러한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것 정책이 이제 대처리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이제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냐? 바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과 질서 유지와 국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 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없는 공공주체를 증대하는 세금 부담을 증대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오히려 자본가 쪽에 보여서 보면 투자자 쪽에서 본다면 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오히려 축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줄이게 되겠다. 결국 시장은 경제 선택과 자유 선택을 촉진하고 시장에 맡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이런 쪽에서 그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보수적인 자유주의였다가 다시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던 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사실 특장점이 있지만 비판하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보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는 기업의 어떤 조세 부담과 노동 비용의 어떤 증가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경제 흐름에 있어서 재화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갖고 온다는 얘기죠. 이러한 가격 상승은 바로 시장에서의 경쟁력, 국가 경쟁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수준은 의존성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자꾸 의탁심을 갖다가 증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제 저축 동기라든가 투자 동기를 갖다가 약화시키는 거.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오히려 감소를 초래하는 그런 역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것이 이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어떤 선택을 왜곡시켜서 계속 이제 의존하게 되니까 그러한 쪽에서 재원의 어떤 비효율성을 갖다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생산성에 따른 결국 어떤 전문 직종과 일반 직종에 대한 노동 배분이 국가가 어떤 기술을 갖다 기능을 갖다 키워서 이렇게 자원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노동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회복지에 대한 확대는 조세라든가 사회보험료 이런 것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고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숨은 경제 지하경제의 규모를 갖다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고요. 조금 이제 우파적인 성향을 봤지만 좌파 성향에 이도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게 이제 페비니언 사회주의죠. 페비니언 사회주의는 중도에서 사회적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이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페비니언주의는 사회의 어떤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간의 최소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을 중요한 하나의 좌파 성향 이도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집합주의가 아니라 집합주의죠. 집합주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집합주의는 개인이 어떤 반대인 집합을 강조, 즉 노동계층이죠. 쉽게 말하면 권한에 있어서 어떤 자본가보다 훨씬 더 억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이런 집단, 집합주의를 강조한 그런 이데올로기다. 자본주의 같은 자본가가 거대한 개인 소유와 개인 욕망을 갖다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를 비판하면서, 이런 것은 개인 소유나 개인 욕망을 갖다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취한 이익을 사회의 어떤 집단적 가치와 의미를 갖다가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런 집단 농장과 조합 같은 그런 이런 쪽에서 공동소유라든가 사회 재분배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런 주의라고 이렇게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적 사회주의죠. 민주적 사회주의는 복지국가가 사회에 대한 어떤 조화를 갖다 조화롭게 하는 그런 부분,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하나의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불평등을 감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주의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사회주의가 강조한 사회복지 정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의 증거가 아닌 바로 사회에 대한 통합입니다. 이러한 쪽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비차별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상당한 그 좌파 성향의 이데올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르크스는 사실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와 가장 가까운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주의로부터 더 멀어져야 된다. 완전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빈곤 문제 발생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평등만이 노동자와 빈민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똑같이 남자 모든 국가의 재산, 개인이 갖고 있던 모든 부분을, 공산주의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남자 뺏어서 이렇게 주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자본가와 노동계급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결과가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정책은 사회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성인 그런 주의다. 그래서 차라리 마르크스주의적, 즉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나누자라는,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 뺏어서 탈취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노동자 빈곤계층에서 과다한 부분을 갖다가 어떤 노력의 대가 없이 뺏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집합주의죠. 일종의 이제 중도 노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우파적, 좌파적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중도 성향의 입학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소극적 집합주의라고 있어요. 이러한 소극적 집합주의는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과 소극적 자유를 보면서, 소극적 집합주의는 조금 집합주의를 이제 소극적으로 보는 거죠. 거대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긴 하지만 극단적인 어떤 경제평등 같은 공산주의는 아니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는 반집합주의 민주적인 그런 우파적 성향과는 조금 또 다르게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도 노선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와 조금 다르고 극단적인 경제평등을 위해서 반대는 하지만 또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중도 노선이었던 반집합주의와 달리 어느 정도 국가 개입해야 된다. 국가 개입을 갖다가 반대했던 그런 우파적 성향 이데올로기에서 조금 벗어난 어떤 형태에서 보면 가장 사회적 합치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합의에 도달하기 좋은 그런 주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계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중도 노선은 실용적인 복지를 수용합니다. 실용적이다 이래야 된다. 이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회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닌 국가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재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그 어떤 전쟁이라든가 뭐 코로나같이 큰 어떤 그런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났을 때 국가는 국가의 자원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일부 투입되는 것이 복지국가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이 얘기했던 제3의 길이죠. 제3의 길에 이제 대체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그래도 조금 너무 신자유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출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길을 제2의 길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그러한 부분을 제2의 길로 의미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충적인 중도 노선을 제3의 길을 갖다 제안했던 것이죠. 대체 이후에 영국의 수상들 이런 분들이 노동당 출신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각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3의 길은 사실 양승희 박사가 이제 복지 정책론에서 그림 체계를 이제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 복지국가 지향을 하면서 제1의 길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였고 제2의 길이 신자유주의 국가 개입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되면 안 돼라고 이제 대처리즘 메레이건주의 같은 이런 메레이건이즘 같은 경제주의 이런 것이 신자유주의 시장주의였는데 바로 여기서 중도의 어떤 그런 쪽에서 국가는 사회 투자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지도 계층별로 다원한 그런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봤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제3의 길을 주창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요한 또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녹색주의 같은 이런 쪽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대규모 이제 그 산업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 대규모 기술이라든가 산업사회의 어떤 탐욕, 그러니까 소비 사회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바로 우리가 흔히 요새 보는 지구 온난화 이런 쪽 막대한 비닐과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에 흘러가서 물고기가 죽는 이런 부작용 이런 것을 시작하면서 산업사회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런 쪽에서 한번 포커스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보자 라고 했고 이러한 현상에서 초점을 두고 비판하면서 산업사회가 극도로 확대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새 이제 ESG 이제 친환경 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주창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 나중에 추후에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사회 문제가 증가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과다한 어떤 복지 주체, 산업화, 고도화 이런 것은 조금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녹색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언주의가 아닌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사실 전통적인 남성 우월주의죠. 우월주의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여성도 사회에 대한 각계계층의 진로의 삶에 대한 주체성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출발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 그 성별 평등주의를 갖다가 주창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복지국가가 여성의 어떤 사회적 평등이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일가정 양립 그런 체제, 이러한 쪽에서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국의 결정 주체는 아직은 정치계 이런 쪽에서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복지정책 수혜는 대부분이 이제 여성인 점에서 여성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페미니즘 이르기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보면은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는 바로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살펴본 그런 복지국가는 결국은 자유주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만 복지사회는 평등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치가. 그리고 복지국가의 모든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시행 주체와 수혜 대상의 어떤 범위, 그 수단, 메커니즘이 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앞서서 봤던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각 이데올로기를 심도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연구하고 논의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런 필요성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복지국가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그 예속된 작은 줄기의 그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죠. 자유주의는 고정적 자유주의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자유주의 형태로 또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를 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떤 자유 초점 중점을 주는 거죠. 포커스를 주면서 법치주의 아래서 법치주의 제도 아래서 시민의 자유를 어떤 옹호하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자유주의의 어떤 분파적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사상적 철학 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제 기본을 깔고 있고, 이러한 고정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사상가는 존 로크입니다. 경제학자죠. 이런 쪽에 철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장 바티스트 세이라는 학자,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라는 잉그론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였던 리카도 같은 이런 학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경제원론을 공부했을 때 아니면 고교 시절에 경제에 대한 부분을 교과서에서 이제 봤다면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학자들은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이런 학자들에 대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고정적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초에서 발생한 사회 자유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즉 고정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그 제기했던
경제 사상과 자연법, 공리주의, 예, 밴덤의 어떤 공리주의, 예,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라 이런 또 사회적 진보에 대한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구민법 이후에 새로운 관념이 돼도 된 노동의 어떤 이동과 임금 수요 공급 법칙 이런 것을 이제 정립했던 하나의 이 사회 체계 사상적 사회 체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사회주의입니다. 19세기 신자유주의로 이제 또 나타나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즉 신자유주의 이런 것은 홉하우스와 이제 홉슨이 이제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하나의 대표 이런 가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뉴 리버럴리즘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를 조금 수정했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을 확대를 주장하는 그런 사조, 문명 사상 이런 주의였고 이데올로기였고 자유당의 사회 계획 입법에 큰 영향을 주게 됐던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자유주의 신인과 사회주의 신인 모두에게 이제 변화를 요구하게 된 그러한 이제 그 유럽 국가의 어떤 추세 변화가 하나의 이제 이 사상이 나타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사실 국민 생활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강조했던 적극적 국가론이 하나 있었고 이런 공공복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관념에 기초했던 그런 부분이죠. 이러한 것은 이제 사실 존 홉슨은 이제 사회 문제라는 그런 저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저거 전공심화 과정에 보면 사회 문제론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학적, 거시 경제학적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이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죠. 홉합스와 마찬가지로 홉스는 이때 이제 사회는 자신이 어떤 재산의 가치를 형성함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노동을 했던 자본 투자를 했던 자신의 어떤 재산 가치를 형성하는데 그에 기여했다라는 근거에서 바탕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 몫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줄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사회나 그 사회의 역사나 가치에 대한 생산자로 간주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그런 문명 사조로서 이제 자유당의 어떤 사회 개혁 입법에 큰 영향을 줬던 이런 쪽에서 이제 하나의 큰 그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다면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네, 소유권 자체를 이제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 소유권을 구상하고 있는 소유 자체를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무엇인가 소유를 한다는 그거 자체가 그 과정에서 사회의 어떤 지원과 공헌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 자체는 이미 사회적 성격이 이제 담겨져 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이 이론이 바탕이 됐고 이 이후에 이제 개인주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바로 케인즈는 아담 스미스가 중상주의 입장에서 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다고 한다면 케인즈는 자유방임주의를 오히려 비판했던 부분이죠.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내비두면 안 돼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죠. 사실상 이제 케인즈 경제이론,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케인즈주의가 상당히 이제 큰 줄기였던
신조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급 과잉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일어나서 대공황이 일어났죠. 이때 이제 물가도 오르고 이제 인구 구조도 오르게 되고 결국은 피폐화된 그런 상태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테네시 강역 개발을 이제 공공재를 새로 개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을 도모했던 그 이론이 사실 케인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결국 이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는 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이 공공정책 수립자에게 그 사상주의, 사고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그런 법입니다. 케인즈를 모르면 경제학을 또 공부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만 그 건강성을, 공정성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주의였고, 이러한 그 케인즈주의의 경제관념은 2차 세계 대전이 또 이제 발발했지만 그 이후에 피폐화된 여러 나라들 복지국가에 대해서 큰 이론적 기반이 사상체계가 됐던 것이죠. 이런 쪽에서 많은 정책 지지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케인즈주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즉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에 개입을 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쪽에서 이제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역할. 이런 쪽에서 국가 경제가 개입성을 갖다가 상당히 주장했다. 즉 총수요 이론은 총고용 효과를 갖고 오게 되고 소득이 이제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바로 그 소득으로 물품을 다시 구매하게 되니까 경제체제가 순환고리에 의해서 잘 적절히 운영된다라고 했던 그런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는 그런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는 사실은 유효수요투자 이론입니다. 투자와 소비. 예. 이러한 유효수요의 개념은 케인즈주의 이론의 하나의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 행위,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급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해줘야만 한다는 얘기죠. 고용 증가, 소득 효과, 유효 수요 증가가 순환고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했던 케인즈는 실업과 저축, 이자, 불평등에 대해서 고전적 경제학 파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경제학파는 무조건 자본가가 투자해야만 하는 그런 관념만 갖고 있고 노동계층이나 근로자는 생산활동만 관여하면 돼 이랬던 부분에서 다르게 보는 시각이죠. 사실 이제 케인즈주의는 고전학파 말하는 저축이라는 그런 것은 퇴장을 의미한다. 퇴장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를 이제 얘기를 해서 투자가 총 고용 증대를 갖고 오고 고용 증대는 다시 소득 증대를 갖고 오고 이러한 것을 국가가 유효 수요를 갖다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관념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 소득의 향상은 소비를 촉진하게 되고 이러한 소득이 일부에 저축 형태로 간다게 된다면 이런 걸 좀 비판적 시각에서 봤던 부분에서 이제 봤던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와 국가 개입주의에 대한 그 흐름도 원석조 박사가 이제 얘기했던 이런 케인즈 경제를 고용 유효수요 소득 경기 투자의 관계가 순환고리를 갖고 있다. 결국은 고용 증가는 소득 증가를 갖고 오고 유효 증가를 가져오게 돼 있고 유효 수요 증가는
경기 불황에서 소득 감소, 실업을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어야 된다. 이런 이론을 기저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축을 갖다 증가하는 이런 부정적 요인은 오히려 투자를 감소할 뿐이다. 투자 감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고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서 케인즈의 요수이론은 바로 이런 형태의 사상주의, 이데올로기를 갖다 주장했던 그런 쪽에서 국가 개입이 적절하게 개입되어야 된다는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전파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케인즈주의는 사실 자유주의 사상에서 큰 줄기였는데 부와 소득의 어떤 불평등도 부정적으로 봤고 이 불평등은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해악이 된다는 얘기죠. 케인즈의 주 저서였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그런 책자, 유명한 책자죠. 이러한 또 일반 이론에 대한 이쪽에서 결론 부분에서 이제 케인즈가 밝힌 게 바로 실업과 소득 분배의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자본주의를 유지해야만 급박한 시기가 나왔을 때 그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조치들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볼셰비죠. 볼셰비키주의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 이런 완고한 지도자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계몽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되느라고 했던 유명한 멘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케인즈주의의 유효수요로는 적절하게 국가가 개입하면서 경기 순환고리를 갖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불황기가였을 때 국가가 개입해서 공공재를 투입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를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공단을 건설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케인즈주의와 국가 개입주의를 조금 반대하는 비판적 시각에서 나타났다. 이런 주의죠.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라는 그런 쪽에서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의 중심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후 세대의 모든 국가가 그 국가 기반 시설 SOC에 투자하면서 고속 성장을 하게 되고 고속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부분에서 오일 쇼크가 오게 되고 이런 쪽에서 복지 쪽에 너무 과다한 투자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반집합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그 자유왕적인 자유주의 결함 부분이죠. 모순점에 대해서 국가는 사회정책의 필요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어떤 자유기업에 대한 전통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사회주의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무조건 나누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본가 입장을 조금 더 옹호했던 그런 사상이 이제 깔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사실 이제 그 시장 질서와 개인의 어떤 그 자유를 하나의 국가가 지니는 최고의 가치로 이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이 때문에 시장 질서와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는 그런 부분은 국가가 인위적 개입에 비판적인 태도를 이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책무냐? 바로 국방과 외교 등 최소 역할만 하면 돼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축소를 한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는 경제 질서에 너무 과다한 개입을 하면 안 돼라고 해서 이제 케인즈주의를 조금 비판적 시각에서 봤던 부분인데 국가 권력의 어떤 개입 증대라고 하는 현대 복지 국가의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 방임주의 원칙과
이러한 것에서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윌슨 대통령이 이제 1920년대 대체했던 새로운 자유, 뉴 프리덤 이런 쪽에서 이제 정치적 문화적 그 자유 이런 쪽에서 보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일반적 시각에서 봤던 부분이고, 이런 것은 이제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버리지 보고에서 나왔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국가는 모든 사회복지 비용의 부분을 많이 투자해야 돼, 이렇게 했던 부분이 복지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돼서 이제 국가가 경제 투자에 대한 재원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민소득의 어떤 증가를 복지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되는 국가부채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구조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이 국가의 어떤 책임이 어떤 너무 과잉하게 되게 되면 개인의 어떤 책임의식이라든가 가족과 공동체 연대의식 이제 이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복지윤리는 시장의 어떤 위험을 이제 제거하면서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기하고 열망에 대한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갖다 약화시키는 그런 오히려 그런 반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신자유주의는 어떤 개념을 보면 상당히 단순해요. 그래서 조금 그 케인즈주의를 가장 비판했던 경제학자 프리드먼 아닙니까? 프리드먼은 현대 자유주의를 갖다 진보주의라는 의미에서 이제 비판했던 것이고,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고전적 자유주의로 가긴 가되 이제 어느 정도 국가 개입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의미를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프리드먼이 이제 얘기했던 자본주의와 자유에 대한 그런 저서, 이런 것에서 의미를 많이 두고 있죠.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카바나 같은 그런 학자는 1987년 그의 저서 대처리즘이죠. 대처란 영국 여성 수상이었죠. 영국 정치. 이 대처리즘의 이제 정말론 이런 쪽에서 비판적인 쪽에서 신자유주의 대표로 지목되는 대처 수상의 복지국에 대한 관념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책임의 과잉은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과 가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이 너무 가치를 절약시킨다, 하락시킨다,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봤고요. 결국은 복지윤리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리스크요인을 제거하면서 실패했던 구성, 열매된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약화하면서 결국 자본가와 기업에 대해서 해롭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조금 더 국가가 국가 개입을 갖다 조금 스스로 잘 통제를 해야 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런 쪽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 사상은 단순하고 사적인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큰 정부가 아닌 국가가 모든 것을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닌 국방과 외교를 이제 책임지면서 부수적인 쪽에서 복지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복지 비용을 줄여나가는 이런 쪽에서 이제 이 작은 정부를 구현했죠. 이런 쪽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은 결국은 이제 케인즈와 이제 21세기 가장 큰 이제 경제학자죠. 케인즈와 프리드먼은 모르면 경제학을 이제 연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은 현대의 자유주의가 진보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원래 고전적 자유주의를 조금 더 부활시켰던 그런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켰던 것을 주장했던 학자였고, 프리드먼은 1962년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하나의 국가의 어떤 창조수단, 창조의 어떤 작동장치, 메커니즘으로 보고 자유시장 안에서
정보가 맡는 역할이 어느 정도는 축소되어야 된다. 너무 확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적어도 개인은 개인적 진술이라는 그런 부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선택할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 안에 있는 시장이다. 시장에 대한 작동 원리.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에 대한 그런 그 가치, 이런 것이 이제 복지국가의 어떤 그 선택의 자유.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장자유주의를, 시장경제주의를 주창했다. 부분. 이런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큰 그 사상적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이런 쪽에서 보는 대척점, 조금 이제 좌파적인 좌파 성향의 어떤 이데올로기죠. 마르크스는 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공산주의 그런 쪽에서 이제 주장했던 그런 분인데 이제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상과 이런 체계를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이제 마르크스는 유대계 독일인이죠. 근데 이제 그 유대계 독일인이면서 당시 이제 독일 국가의 프로이센이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건너가서 헤겔이라는 그 학자를 만나서 여기에서 이제 변증법을 배웠어요. 헤겔이라는 게 변증법적 그 유물론을 주창했던 학자 아닙니까? 정반합, 사회라는 것은 정의라는 그런 올바른 그런 부분에서 반이라는 반대의 어떤 세력이 다시 이게 합이라는 그 공동체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학자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만났던 이제 이 평생 친구 사상적 동지인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유로 인해서 영국의 정치 경제학을 갖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필생의 대장이었던 자본론입니다. 자본론을 여기서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로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과 자본주의 그 다음에 영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이제 닦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이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경제를 계급 간 착취와 갈등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본가는 노동자 계층을 갖다가 뺏고 착취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계급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기저하에서 출발했던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논리를 생산과 사적 이윤을 갖다 극대화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 수단의 어떤 부분을 공공화, 사회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이제 공동체로 가자 라며 하면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사회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미래에 대한 것 대체로 의회 민주주의가 될 것으로 인정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자유주의 경제체에서 시장이 소멸되면 결국은 국가가 없어지게 되고 국가는 뭡니까?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그 중요 약점은 복지국가의 기능을 고려할 때 복지국가가 전적으로 너무 자본주의에 기여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던 것이죠.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는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사회상은 극단적으로 상당히 좀 사상적으로 보면 그 철학적 관념에서 보면 유토피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자본가와 그 근로자 계층, 모든 국가체제, 그 국방 외교, 사회, 경제활동, 생산활동, 문화 이런 쪽에서 보는 이 모형을 각각 다원화된 그런 체제인데 이 도저히 이렇게 하나로 어떤 가는 그런 모형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모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사상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어떤 부분이냐? 바로 고전적 사회주의가 먼저 있는데요. 고전적 사회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마르크스가 진단한 수많은 문제점을 도출했다고 이제 본다면, 난다고 봤다면, 국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 또는 완화하거나 이를 넘어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고전적 사회주의에서는 가족 생활에 대한 정부 개입은 필수적이다. 가족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해서 정부는 올바르게 해서 복지를 갖다 고르게 분포시켜서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그런 사상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사회주의는 생태적 관심사에 적대적 태도를 갖지는 않았으나 이것을 이제 그냥 순응하고 따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전적 사회주의는 코퍼라티즘이라는 거예요. 코퍼라티즘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이제 고용하는 전고용 체계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향했던 그런 사상 체계였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또 나타난 그런 부분에서 이 공공의 힘이 이제 집단에서 대파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과 노조가 관여하는 집단적 결정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메커니즘을 대체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논리적으로 조금 현실적인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는 생태계, 사회체계의 생태계의 여러 가지 내재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1970년대 말에 이제 그 사회주의가 쇠퇴기를 걸었지만 단선적 그러한 근대 모형에서 사회주의의 길이라는 그런 사상주의를 추구했지만 마샬 같은 그런 쪽에서 이 저명한 해설 사회학자 복지권은 시민권이 지나는 장기적 과정에서 높은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지제도는 결국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건 맞지만 경제발전과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회적 권리를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이제 기대를 했던 그런 사상에서는 조금 대척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전망치를 본다면 이제 사회주의는 국제주의적인 그런 사상 체계는 맞았지만 세계적인 문제 또 내재된 그들 나름대로의 여러 국가들의 어떤 자체 체계, 사회 체계를 정면으로 이렇게 대응하지는 못한 그런 부분이 있죠.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사상적 연대 체계 를 이제 가지려고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비니언주의죠. 사실 페비니언주의는 이제 그 자본주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이제 인식했던 얘기죠. 자본주의에서 너무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문제점. 자본가가 모든 걸 착취하는 그런 쪽에서 조지어 웰딩이라는 그 학자가 사회주의적 복지 이념을 페비니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서 페비니언주의는 하나의 어떤 소극적 집합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다소 이제 모호한 중간적 역할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언급을 이제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비니언주의는 페비니언 협회라는 거 구성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 다방면으로 이제 확대가 돼서 이제 노동조합, 중산계층, 자유당, 보수당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후일 나중에 이제 자유당이 그때 당시 실시한 양로연금제 제안, 노인들에 대한 연금제 제도 상당히 빠르게 이제 시도되었죠.
영국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기반을 형성했던데 공헌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페비니언 그 협회는 점진적인 사회주의로 향하는 영국의 사회보장 기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쪽에서 쇼 같은 학자들, 웹부처라는 그런 학자들은 이제 초기에는 여동 운동과 상당히 거리를 두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당 노팅엄 이제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시드니 웹이 이제 페비니언주의를 갖다 이제 노동의 기본 요소를 채택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상당히 유력한 이념을 이제 정립했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활동적인 어떤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는 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영국 노동당 창건 쪽에서 이제 이러한 것이 채택이 됐던 페비니언주의, 국가책임주의가 이제 큰 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는 뒀지만 국가의 이제 역할을 이제 두고 국가 자본주의 체계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실업 대책에 대한 방지 의무, 생산 과정 쪽에서 보던 개인 사익의 어떤 이 부분을 공공재정으로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 상당히 이론적 기반을 이제 마련한 이런 쪽에서 이제 적극적 지지 세력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마르크스주의와 조금 구분되면서 바로 새로운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은 독일의 이제 철학자 정치 신임 베른슈타인 같은 수정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발전시켜서 확립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으로 이제 변혁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배제하면서 배제라고 이제 의미하면서 점진적인 사회주의 이러한 민주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갖다가 주창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념을 주창했던 부분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조금 수정했다. 사회민주주의는 모든 국가 국민들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되 이러한 것은 보편주의적인 그런 복지라든가 공적인 복지 공적 재정 기반을 갖다가 복지에 투입했다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평등과 사회적 책임 또 개인 책임에 대한 어떤 조화로운 추구 이런 것을 복지 정책의 가치로서 이제 담으면서 이를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생산 체제의 포디즘을 이제 케인즈주의적인 계급 타협 체제 내에서 발전시킨 그런 줄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생산 체제 위주로 가는 포디즘에서 조금 더 공정 시스템, 노동의 분업화, 숙련 노동자와 반숙련 노동자의 노동자 계층에 대한 대량 생산 체제를 소품적 대량 생산 체제로 분화시키는 또 사업장이 대규모화되는 이런 쪽에서 이제 노동자의 어떤 쟁의 가능성이 상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노동 쟁의는 결국은 자본과 노동자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 손실을 갖고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조금 더 계급적인 협력 체제를 사회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 사상이자 이데올로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제3의 길입니다. 바로 이제 기든스라는 영국의 이제 사회학자였죠. 기든스는 사실 제3의 길이라는 그런 책을 이제 내면서 1990년대 이후에 영국의
블레어 총리죠. 대처 총리 이후에 이제 블레어. 또 독일의 이제 슈레더 같은 거. 프랑스의 조스펜. 이런 중도좌파죠.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의 정치 이념을 갖다 내줬던. 기든수는 제3의 길이라는 저서, 즉 사회민주주의의 재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어떤 경제 관리 체계를 갖다가 의미하면서 이러한 주기 쪽에서 사회주의는 사망했다, 없었다. 또 생태적 관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세계화를 포함한 새로운 문제가 지구상에 출현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글로벌화한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고전적인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어떤 한계점이 있다. 또 정치적 지지구조 자체가 극좌 극우로 가는 그런 쪽에서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급변한 세계에서 고전적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시도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제3의 길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대처리즘과 레이건이즘을 갖다 반대하는 중도 노선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사회주의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보면 2000년대에 와서 기든스는 좌파와 우파를 넘고자 하는 기든스의 제3의 길 이론 이런 쪽에서 좌파 정치계와 우파 정치계의 모두에게 이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제3의 길이야말로 전통적인 어떤 사회주의 비판과 재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특히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비판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사상적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제3의 길을 갖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기든스가 제시한 그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영국의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기조가 됐고 사회주의적인 복지국가 노선이 제1의 길이었다면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 즉 케인즈주의 같은 그런 쪽에서 보는 시장 경제 노선을 이제 지향하고 새로운 정책의 어떤 중간 노선을 갖다 지향했던 부분입니다. 국가는 사회 투자 국가가 되어야 된다. 또 복지가 다원주의 체계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적극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국가는 사회를 위해서 투자해줘야 된다는 사회 투자 국가로서의 어떤 개편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자원 다원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은 가치 체계, 메커니즘의 어떤 의식 전환이 시대 흐름이다. 제3의 길 정책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제3의 3자에 대한 균형적 합의 체제를 강조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인데요. 생태주의는 사실 산업자본주의 진전을 위해서 지구 자연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황폐화되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인류가 산업화 쪽에서 너무 저질러온 범해온 잘못 이런 부분은 지구의 그 환경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염려를 이제 여기서 가치 사상에서 담아서 미래 대안으로 이제 일어났던 일종의 어떤 생태학적 중심의 그런 트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서 근본적 생태주의와 사회 생태주의를 이제 볼수 있는데 근본적 생태주의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그런 생물 평등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정하고 인간과 생태를 상호 의존적으로 파괴했던 부분. 그리고 사회 생태주의는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실천가였던 북친이라는 거죠. 메레이 북친은 그의 저서 사회 생태론의 철학이라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형태의 페미니즘. 예,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기회평등의 부분이 이제 핵심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 이론을 아우르는 용어로 이제 페미니즘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페미니즘 특히 이제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대척 경험을 가지고 이제 여성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제 페미나에서 유래한 말이죠. 오래전으로 이어왔던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서 각 사회 분야에서 여성이 직업군이라든가 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삶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페미니즘의 최초 선구자는 페미니즘 선언서로 알려진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저서를 작성했던 영국 작가 시민운동가인 울스턴 크래프트였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페미니즘은 시장 사상적으로 본다면 프랑스의 이제 그 평론가였던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2의 성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는데, 보부아르는 사실 여성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세대 페미니즘 물결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등장하기, 여권이 신장이 많이 됐던 부분, 직업권에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던 부분에 이제 말이 유리천장을 깨는 데 하나의 큰 흐름을 바탕 깔고 있었죠. 그래서 이전 세대의 백인 여성들만이 전임이었던 그런 비판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이 시기에 페미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해서 다양한 집단과 계층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됐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일종의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운동도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사실 현대 페미니즘이 가장 초기에 발생한 그런 이론이고요. 여성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사회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잠재력과 개발의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 구성원으로도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고,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여성이 고등 교육을 받을 권리, 성 역할의 어떤 사회화, 성 정형화, 성 차별적 평가를 거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자 정규 교육, 대학 교육까지, 고등 교육까지, 평생 교육까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진로 교육과 여러 가지 정치 교육에 대한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가는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예,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이 교차해서 발전된 그런 형태고,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페미니즘의 하나의 분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가능성을 저지하는 원인을 사회 체제에서 찾는 것이죠. 그런 조건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했고, 조금 더 가는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억압 주체인 남성 위주의 현 사회 체제를 변혁해야 된다. 정치적 행동주의로 실현하는 여성 운동, 그런 이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이제 많이 봤고요. 이런 복지국가의 그 이데올로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복지국가의 이론도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부 조직상의 어떤 모든 복지국가들이 이제 한국계의 대규모로 팽창했던 그런 정부 부분 체제가 거대한 관료기구로 이제 변질되면서 어떤 유연성과 효율성을 상실했단 것이죠. 이런 쪽에서 이제 복지 서비스,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독점성은 오히려 경쟁 원리가 부재된다는 얘기죠. 경쟁 원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작동, 자극이 이제 부재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 관료주의적인 그런 형태에서 비닐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쪽에서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평창은 사실 경제와 정부에 대해서 조직이 너무 비대하게 되면서 그런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과부담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위기성. 그 다음에 재정상의 어떤 위기입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복지국가들이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불리던 영국 자체도 정부의 재무장고가 이제 심각한 상황에 있고, 복지국가 대부분 나라에서 많이 이런 것을 계층별로 다 조세나 이제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기금을 동원해서라도 나눠주다 보니까 적자 재정의 어떤 누적 원인이 되면서 국방비와 함께 과잉 평창된 사회복지비가 제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 말을 위해서 이제 적자재산 기채를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이들 팔아서 충당하는 이런 모순의 악순환 이런 고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에 대한 위기입니다. 재정위기와 함께 지적되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그 위기가 정당성의 위기입니다. 복지국가가 의회나 복지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 폐해를 없애면서 사회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상식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정당성의 위기는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이 이제 악화되면서 너무 퍼주기식의 복지제도는 안 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가 비수체를 후세대 국민들이 나시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 3인당과 노동당 등 좌파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감소되고 조세에 대한 저항, 조세를 납부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저항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위기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위기로서 사회 통합에 대한 어떤 국가라는 건 사회 통합을 갖다 이루어내는데 이런 부분에서 깨지기 시작하더라. 이완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은 복지국가의 전제인 사회적 연대고리가 이제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통합의 이완은 크게 안오미, 사회가치관이 붕괴됐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서 목적의식이나 사상이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장한 그런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사람들 어떤 부분에서 에고이즘이 나타나죠. 개인이기주의 이런 쪽에서 확대되면서 사회체제 전체가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사회적 유대라는 연대라는 고리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제는 복지국가를 이제 본다면 이런 복지국가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두 가지 거시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발전하고 정치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집단으로부터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소외된 계층에서 성장의 과실이 이전된다고 이렇게 보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새로운 과제물이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이런 부분에서 사회 소득에 대한 어떤 재분배를 이제 주도하면서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 세력이 조직화되면서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해서 정당 간의 어떤 정치적 진출을 할 필요가 있으면서 또 이러한 관점이 복지국가에서 사회제도와 복지계획의 어떤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 정치적 과제. 또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히 되면서 근로개혁과 진보정당의 성장이 이제 더디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간의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선거 경쟁에 의해서 사회 체계의 각급 조직과 시민단체의 연대활동도 필요하더라. 이런 걸 통해서 복지국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복지국가 이론을 공부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한다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낸다면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바탕이 된 주요 정책과 제도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대상의 범위도 정부가 결정해서 사회복지를 구현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이론상, 이데올로기상, 그러나 복지국가의 사회는 사회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도 다하고 정부뿐만 아니고 이제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공단체, 시민사회가 있고 또 있다는 얘기죠. 또 자원봉사단체도 있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상도 사회 전반으로 확장이 되면서 기초적인 복지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또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제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복지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획타, 중요한 요인으로서 복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이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범사회적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오늘 긴 시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이러한 부분에서 관점상에 있던 그 안목을 좀 거시적으로 키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출석 확인용 과제는 소제목만 간단히 외워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제6강에서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라는 복지국가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깊이 있게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